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이고. 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어서 오세요. 예. 고맙습니다. 여기 우리 저 원내대변인. 우리 원내대변인. 네. 예. 아, 예. 기대가 많으실 텐데. 뭐 어떻게 네. 이 지난번에는 약간 지난번보다 이준영 대표는 조금 키가 크신가? 내가 낮은 것 지났나? 자, 일단 건배부터. 뭐 아니 앉자마자 무슨 건배? 이건 뭐 이건 잘해보자는 마음으로. 예. 우리 오신환 대표께서 주선하셨고 또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전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주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두 분을 뵙기 위해서 날씨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만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민생으로부터 우리 정치는 제자리를 찾고 또 출발해야 하는 만큼 급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한 번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정치 예법으로 멋진 그 정치를 선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마침 뭐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저는 만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 자리부터 하나하나 정성껏 그렇게 임해보려고 합니다. 뭐 우리 국회 문화가 정말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. 정치 문화가 정말 너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그 각박함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정말 안타까운 지금의 국회의 파행사태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더 이 저희가 이 호흡 미팅 아침에 재미있는 말씀 하셨대요. 호흡가 아니라 호흡가 돼야 된다고 네.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그 희망을 드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해법에 있어서들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한번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그러나 국회가 이렇게까지 파행되게 된 것,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으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님, 오신환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지만 이와 관련돼서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상당히 많은 인상을 가졌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님은 정말 진솔하게 정말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느꼈고요. 나경원 대표님은 오랜 정치 경험 속에서 또 큰 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고심 속에서 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젊은 정치인답게 가볍게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이 대표님, 나 대표님이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이 자리가 새로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. 또 국민들께서 이렇게 크게 관심 가지면서 국회가 만나는 것 자체를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국회가 또 어찌 보면 일을 안 하고 이거를 꽉 막혀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한 두 분 대표님도 그런 무게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만큼 각 교수단체 3당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우리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저도
제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종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